하우유 스키비 둘레 75화 드디어 나왔죠. 바로 감상해볼건데 시작하자마자 아스트로토이 둘레들이 침공을 하고 있어요. 카메라 헬기들과 막 공중전을 펼치고 있고요. 오. 야, 지금 위기의 상황이, 이거 어디 뭐 갈 수도 없고 뭐 빠질 수도 없고 위험한 상황에 지금 카메라맨들의 병력들인데. 자, 변기 친구들이 앞으로 나갑니다. 근데 아스트로 비행기 뭐야 이거? 야, 여긴 이제 진짜 그냥 진영이 완전히 갈렸구나. 적이나 마찬가지네 이미. 뭐야? 어? 저 방독면 변기 봤었는데? 잠깐. 어떻게 들켰어?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. 얘들아 준비. 어? 어? 뭐야? 안 어? 왼쪽으로 왔구나. 자, 자, 이 아스트로 방독면 변기, 얘 같은 건 뭐 저거넛 토일렛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약간 파괴왕 변기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우와. 엄청난걸. 와, 진짜 저거넛이라는 이름답게 뭐 방패도 있고 톱날에 혼자 그냥 다 썰어먹고 다니네. 뭐 대포도 달려있고 뭐 없는 무기가 없어 이거? 너무 사기 아니야? 어? 어? 뭔데? 변기 뭐야 저거? 어? 저 카메라를 도와주네? 자, 산소 공격 매겨주고. 야, 갑작스럽게 또 변기 애들을 난입했어요? 자, 자, 오늘도 특별 출연한 휴지 두루마리 폭탄이에요. 이건 안 먹어라. 잘 가고. 오. 자, 잠깐, 저 변기야? 뭐 카메라맨이야? 얼굴이 사람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? 오, 이거야. 잠깐, 지금 얼굴을 보니까 머리가 동물 머리인데요? 설마 이거 돼지? 아, 귀가 뭔가 돼지 같기도 하고. 야, 아스트로 애들은 설마 동물 실험까지 한 거야? 와, 개인지 돼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. 하여튼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렇게 해서 일단은 저거넛 갔습니다. 잠깐만, 이거 뭐야 여러분? 생각지도 못하게 변기 진영과 그리고 카메라 진영의 콜라보야? 뭔데 이거? 근데 못 보던 타입들의 변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 변기 진영 맞죠? 혹시 변기에서 탈출한 새로운 뭐 세력? 또 다른 세력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자, 지금 얘는 뭐 커맨더 토일렛이라고 해가지고 장군 토일렛 느낌인 것 같아요. 조용한 게. 와! 일단은 얘 변기가 맞긴 한데요. 그 뮤턴트 타입인 것 같은데? 아니, 그 제대로 된 인간형 역해 최초 아닙니까? 어? 자아도 있는 것 같고요. 상당히 대부분 좀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자체적인 자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좀, 이거 뭐라 불러야 되나? 뮤턴트 우먼이라 불러야 되나? 쌍뚜러뻥이나 암살 스피커맨처럼 상당히 그 정예 멤버 타입의 변기지 않을까 싶거든요. 오, 야, 나 이렇게 변기들이 똑똑한 거 처음 봤어. 쥐톨렛 이후로. 오케이, 조용하다 했다. 저거넛 보스 등장이요. 그래 그래, 내가 봤던 애가 얘인 것 같은데. 얘 한번 아스트로 그 토일렛 등장할 때 같이 나오지 않았었어요? 마이 베이비 이런다. 응애였나봐.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. 야, 뮤턴트 우먼이 구해준다. 근데 왜 도와주는 거지 얘네들은? 오야, 설마 몰살? 오, 다행히 다들 살았구만.
잠깐만, 이거 완전 새로운 깜보의 탄생이야? 나이스. 와, 이거 진짜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돼가는 거야? 3파전으로 됐다가 갑작스럽게 또 변기 진영과 카메라 진영과의 또 콜라보? 아 근데 여러분들 나 조금 궁금한 게 이 여자 조금 어디서 본 거 같거든요. 저 얼굴 익숙해. 그 예전에 인간을 처음으로 발견했었을 때 거기에서 나왔던 여자랑 좀 얼굴이 닮은 거 같기도 하거든요. 그새 변기가 되었나?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기는 할 것 같긴 한데. 와, 이들의 정체 뭘까요? 야, 그럼 잘하면은 진짜 G토일렛하고 같은 편 될 수도 있겠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뭐 제가 놓친 부분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다음화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휴바!